일단 처음 이제 보실 종목은요, 바로 한농 화성입니다. 한농 화성, 제가 아까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전에 바로 도요타의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보도가 되면서 한농 화성이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연봉을 딱 이렇게 펴놨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것도 이제 기억 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연봉을 봤을 때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거를 계속 일봉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2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8, 9월 정도가 됐을 텐데 요때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기업이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어떠한 이슈로 해서 상승이 나왔겠냐라는 게 바로 연봉을 보고 유추가 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주식의 경력이 되셨다고 하면 아, 이때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다시 회상을 꺼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당시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LFP 관련주를 하게 되면 한농 화성은 당연히 기억 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LFP 관련이 있을 때마다 한농 화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바로 연봉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포션 기법으로 해서 접근을 해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됐으면 22년도에 정말 이슈가 컸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그다음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당연히 거래량이 일거래량이 증가가 됐겠지만 정말 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거래량이 넘어서서 주가도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일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적은 게 느껴질 거고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LFP 관련주를 정말 매년 모아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매수를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23년에 매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팁으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22년에는 LFP 관련주 다른 종목들도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다른 종목에 내 비중,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나셨겠죠. 그렇죠? 이제 요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추가 매수 정말 많으시는데 추가 매수는 22년은 결론적으로는 하면 안 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좀 늦었으니까 일본 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보시게 되면 필요 에너지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2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에너지는 채워졌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는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포션은 2월 28일 그리고 나서 3월 13일에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3월 13일에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죠. 여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략을 했다면 어디서 할까요? 다들 여기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영역이고 만약에 내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기가 떴다라고 해서 바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재료도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종목에서 선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날에 검색기에 떴다 안 떴다? 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잡았다고 하게 되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보다는 21선을 이탈을 할 때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경험이 많으셔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이 나올 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지금 봐봐요. 3월 21일에도 23%예요. 23%고 요거까지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5%, 30%입니다. 그러면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도요. 4%, 5%밖에 안 돼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30%. 손절 어느 구간에서는 하시면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익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공략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됐고 뭐만 믿어라?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적용을 하고 시험을 해온 검증까지 끝마친 이 코포션 기법을 해서 믿고 한번 따라오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농화성도 이제 전문가님이 마술사님이 직접 개발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QR코드라는 게 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셔서요. 이 네모난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건데 그게 노란톡방으로 이어지는 링크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적으라는 말이 나타날 거예요. 참여 코드라고 하는데요. 1123이 참여 코드입니다. 참여 코드에 1123 숫자 네 자리 적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또 오늘 선착순 10분께 검색기를 또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는 마술사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검색기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한농화성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종목이 포션 기법에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예,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바로 에코앤 드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최근에 있었어요. 바로 이제 미국에는 뭐가 있었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바로 IRA라는 법안이 있고요. 이에 대응하고자 유럽에서도 바로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요거랑 에코앤 드림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요. 지금 이제 만약에 핵심 원자재법을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유럽연합 그들끼리만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더 늘리고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낮추게 되게 되면 당연히 해외 쪽에 대한 이런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피해는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폴란드의 이제 유미코아라는 이제 법인이 있는데요. 이 유미코아라는 법인이 바로 에코앤 드림이랑 지난해에 독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바로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재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으면 도대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지난해 3,125만 주 정도로 해서 굉장히 1년에 한 해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지금 60%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60%가요 단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죠? 신고가를 이미 종가상으로 넘은 상태예요.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검색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받아보신 분들 어떻죠? 떠 있잖아요. 그렇죠? 떠 있으면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미 다른 종목들 100%, 200%, 300% 가 있는데 지금 60% 눌리게 되면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바로 이제 일봉에 가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130만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션에 이제 첫 포션이 3월 6일, 그 다음에 3월 15일에 이제 300만 주로 인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간이 어떨까요? 굉장히 조금 이제 경험이 많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 왜? 포션 기법에는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더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지금은 재배를 시키셔라.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지금 종목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검색기에 뜨는데 요 당시에도 분명히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떠 있으면 만약에 헷갈리면 재배시키세요. 재배시키고 차라리 요때 아 아깝다가 아니에요. 아 아깝다가 아니라 요때 뜨게 되면 요때부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연봉 제가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죠. 50% 정말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아 이게 상대적으로 아, 정말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재료 설명 드렸고 그다음에 이미 포션 기법에 떴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공략을 해도 되겠고 요 구간에 대해서도 공략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놓쳤어요.
놓치면 아 놓쳤네 아까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종목은 지금 제 매일매일 검색기에 뜹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 그리고 종목을 모아두셔야 되죠. 어제 전일 뜬 것도 있고 이틀 전에 뜬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종목을 모아두셔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놓쳤네 아까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인해서 나도 15%, 20%, 30%, 많게는 100%까지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이제 대보 마그네틱은 제가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에 리튬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을 후발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더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재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전자석에 대한 탈철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하지만 리튬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된 이유는 바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러한 첨가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세히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자석 탈석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출이 무려 96%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수산화 리튬에 대한 첨가제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야 될까요? 재료의 크기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공략을 안 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중을 낮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년 거래량 3,350만 주입니다. 3,350만 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이점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양봉을 4년 동안 만들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들,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시간 되면 요거는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어차피 기법 강의 시간이니까 요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300만 주에 지난해 거래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봉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거 표시해놓은 이유가요. 이제 부합이 되는 거죠. 부합이 되는 건데 캔들은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캔들은 부합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오전에 얘가 만약에 떠있어. 떠있으면 공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0로 해서 공략을 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 반에. 9시 반에 거래량 이렇게 증가가 됐어. 그럼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재료가 어떻다? 약하게 되면 아 그럼 장 끝나고 보자. 아니면 오후에 보자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양봉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양봉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음봉을 그리면 이건 어떻죠? 검색기에 나오지가 않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눈으로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찾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이해되시죠? 나중에라도 검색기에 이러한 종목이 장 초반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세다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지만 재료를 속가내서 이런 거는 차후에 보자라고 생각의 전환 경험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필요 에너지가 약 140만 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3월 13일에 220만 주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요거 또 하나 제가 이제 어제 제가 보니까 건너뛰었더라고요. 지금 요거 음봉으로 보이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결국엔 갭을 뛰었고 전일보다 했기 때문에 어떻죠? 양봉입니다. 근데 이 갭은 어떻죠? 보통 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갭을 띄우고 누른다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런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긴 거고 캔들이 여기서 갭을 띄어서 한 번 더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급하게 지금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거는 또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해도 되는 약간 요거는 좀 번외인데요. 근데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을 때 요 구간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요것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비중을 조금 낮춰서 들어갈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었다. 하지만 포션 중요한 내용,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됐고 또 단 이틀 만에 무려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러한 종목들 공략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종목 강의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코앤드림 IR 수혜주 그리고 신고가를 찍었죠. 대보 마그네틱도 4년 연속 양봉이 나오게 있는 게 특징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기로 걸러진 종목들 포션에 해당하는 종목들 봐주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술용 의료 관련 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에서 또 인수를 한다라는 이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해 거래량이 약 한 1,700만 주 정도 됩니다. 1,700만 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에 노란톡에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손절만 확실하다면 어떻죠?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분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제 기억을 하실 거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락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해서 또 수익 내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만큼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다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가 놀이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필요 에너지는 약 73만 주에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고요. 이 구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봉으로 보이시냐? 음봉 아니에요. 음봉 아니고 이 지점에서는 손절만 확실하다라고 하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법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